유기물 2000kg, 광석 석탄 13000? 아니야, 얘네 좀만 더 살려서 더 가자. 오르고 있지? 어, 4명이서 돌려야 오르는구나. 오케이. 아, 얘네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여기 벽을 어떻게 만들지? 일단 요거를 뚫어서 물을 다 뺀 다음에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그러면 듀플링 커트가 오늘 안에 오겠죠? 저 정도면? 오늘 오면은 이제 이걸 해주자고. 그러니까 녹조테라 아직도 안 만들었어. 아래쪽 이산화탄소 엄청 많을 텐데?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아! 전력 아직 이걸로밖에 못 만드는데? 뭔가 좀 꺼둬야 되나? 이거 셧다운 시키고, 우주난로 일단 셧다운 해놓자.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산소는 많고. 여기는 잘 자라죠? 오케이. 연구 완료됐고, 그럼 일단 연구 과제는 이쪽으로 가자. 전해줘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석탄 어디서 캐냐, 아, 석탄 발전 어디서 하냐 이거죠, 지금? 석탄 발전을. 여기서 이렇게 하자. 잠깐만. 그리고 배터리도 갈자. 다 철거해. 이것도 다 철거하자. 하고 주플링 카트 겁쟁이 기면 방해적 성향 저리 치우고. 유리공포증 강철의장 넣어와. 일단 여기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네, 퍼스트님, 퍼스트맵님 다시 안녕하세요. 아니다, 수동발전기는 혹시 모르니까 철거 취소해놓고 여기는 비활성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비활성화 해놓고 배터리. 우선순위 해서 요거 다 빨리 부수고 여기도 빨리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해서 배터리 만들고 하나만 더 만들자.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거 우선순위 9로 다 해서 빨리 만들게 시키고, 이제 이걸 잠깐 셧다운 시킨 다음에 석탄 발전 위주로 갑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석탄은 얘네들이 계속 만들어준다 그러죠? 지금 해치 몇 마리야? 세 마리? 배가 고플 때 비상식량으로 쓸 수도 있고. 저 사람 이거요? 예, 조각상이에요. 예, 평범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보자. 오케이, 석탄 발전기도 우선순위 8로 잡을게요. 그렇지.
요쪽은 어차피 온도가 옆에서, 어? 잠깐만. 얘들 오염된 산소 배출하나? 석탄 발전기? 뭐지? 이상한데? 에, 평범하다는 거 치고 기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전기는 우리가 이제 저거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슬슬 물을 저거 하자. 그니까, 폴리티드 옥시즌을 발생시키진 않을 텐데, 이산화탄소가 뜨는구나. 이산화탄소를 아래쪽으로 내릴 저것도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려면은, 녹조 테라리오? 그걸로 될까? 아, 오염된 산소 다른 데서 온 거구나. 그렇군. 하면은, 지금, 여기는 괜찮아, 진짜. 47%. 스트레스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혹시 모르니까 마사지 테이블 한 여기 3개쯤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 화장실. 아, 오케이. 여기 캐면서 녹조도 다 캘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아, 그게 아니고 그 뭐지? 암막이 다 셧다운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만 쓰게요. 나중에 만들려면 또 귀찮아지니까.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은 고급 식당? 농장 타일. 지금 씨가 많아서 농장 타일 가도 될 것 같아요. 재료도 많을걸? 금속 원소 꽤 많으니까. 여기 캐고, 잠깐,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아래쪽으로 가야겠구나. 가야겠구나. 요만큼 뚫어서, 우선순위를, 32개? 아, 식물. 나중에는 부족해질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중에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니까. 다 쓰면?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봅시다. 사실 지금은 지금 버티기도 저거여서. 아, 밀도 있어요? 밀도 있구나. 이거 뭔 스토리죠? 아직 얼리액세스라서 스토리가 정해 그 크게 잡혀있진 않을 거예요. 보자.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이 많이 모였죠? 저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수조 만들어 놓고 여기 에어블록 설치해 놓으면은 물이랑 같이 이산화탄소 아래로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유기물 좀 남으면은 이제 녹조 테리움으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이산화탄소 여과기. 근데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게 다른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랑 다른 공기랑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예전에 그런 버그도 있었구나. 냉기적에 풀처럼 생긴 거, 씨앗 25개에서 50개? 이산화탄소 제거 오염된 물이 나온다. 오염된 물은 또, 여과, 저거, 물 저걸로 산소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잠깐만! 여기 뚫으면 애들이 못 가잖아. 보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벽 만들고 여기까지 여기 뚫어가지고 요거 물 다 빼낸 다음에. 아, 복잡하다, 복잡해. 야, 음식 뭐야? 58,000? 잠깐만.
잠깐만. 야, 빼봐. 야, 뭐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만들 거냐, 니네? 근데 잠깐, 7명. 7에 49, 7, 8, 5. 한 8일 정도 버틸 수 있네? 연구 과제. 고급 식당 만들어졌고. 이제, 뭘 하냐. 위생 과학 쪽으로 가볼까? 이거는 지금 봐. 39%잖아요? 일단 셧다운을 시켜놓을게요. 이건 건설 취소하자. 두개 정도면 될것 같아. 아, 바닥 또 허공에 있으면 또 붕괴돼요? 그런 것도 있어? 복잡하네? 오케이. 여기도 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파종대 만들고, 여기 이렇게 농장 타일, 아, 못 만드는구나. 아니다, 이 타일을 지금 만들 수 있잖아. 나는 두 배로 농사한다. 됐어. 이렇게 가자. 해서 그 뭐지? 너무 여러 가지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저는 스스로 부딪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수주 타일 같은 것도 있구나. 아, 잠깐, 이거 카피 세팅, 카피 세팅을 하지 말고 요걸로 하면은, 그니까 이렇게 쭉 하면 애들 다, 벌레목 씨앗을 저렇게 심네. 오, 오케이. 벌레목 씨앗 해서 요거를, 뭐야, 세팅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 다 심는다. 이렇게 되는구만. 오케이. 훨씬 편하네, 이게. 하고, 여기 이산화탄소, 보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녹조 테라리움 하나 만들까? 여기다가 녹조 이거 만들자. 정제? 비료 생산기. 네, 생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건 그냥 빼. 아, 언제까지 안 만들어? 우선순위 9로 해놨는데 왜안 오지? 응? 여기 왜안 심어? 아, 벌레목 씨앗이 이제 별로 없구나. 이거 괜히 만. 오케이, 여기 압축 저장고도 다 만들어졌고. 다 넣어. 다 넣게 하시고. 한명 더? 8명. 일단, 제, 공간이 10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한명더 받아보자. 로보트미 다른 게임, 네, 제가 로보트미 말고도 다른 게임 많이 하니까, 예. 네. 재밌는 게임들 많이 하니까 자주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자. 이게 마이너스 25, 이게, 아, 그럼 파괴적 성향, 아, 파괴적 성향 둘 빼고, 얘만 좋은 점 보자. 산소를 더 많이 마십니다. 네. 금일 채용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유기물 따로 보관해야 돼요? 녹조 같은 건안 나오지 않나? 유기물 다뭐 있어? 아, 폴루트 널트. 저게 문제가 되는구만. 또뭐 만들어졌지? 야, 잠깐 화장실 나왔다. 똥간 다 철거해. 똥간 다 철거하고 우리 화장실을. 아, 잠깐만. 아이고, 야, 철거 치세. 화장실 하려면 또 저게 필요하구나. 물막 저거 이거저거 해야 되는구나. 됐어.
물속에 뭐가 남은처럼. 와, 진짜 야매 쩐다. 그런 것도 있구만. 자, 이거 지금 하면은 이산화탄소 그 약간은 막아주죠, 이제? 6이나 애들이 안 오는 게 사다리를 안 만들어줘서 그런가? 아마 사다리를 안 만들어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가자. 하고, 보자. 애들은 잘 자고 있고. 스트레스 26%. 야, 진짜. 얼리 나오고 첫판 한 것보다는 진짜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진짜. 그때 내가, 아. 얼마나 멘붕이었는데. 47,000. 연구 비었죠? 연구는 일단 다 뚫어놓읍시다. 의료대? 가스관 일단. 압력 관리보다는 단열 쪽. 그렇지. 이렇게 가자. 달에서 사는 건 아니고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어딘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진 몰라. 지하에서 사는 건데. 뭐야 이건? 페퍼시 후추씨. 후추씨. 여기는 뭐야? 슬리트. 아, 요게 밀이구나. 요게 밀이구나. 오케이. 성장 중. 얘는 얼마 만에 저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외부 온도. 장식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템퍼러처 15도? 15도를 좋아하는 거야? The selected item current temperature. 아, 지금 온도가 15도라고? 이게 그렇게 꿀템이라고? 오케이. 노려봅시다. 지금 44,000? 여유로울 때, 그러니까 인간은 농경의 시작은 여유로울 때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자. 여유로울 때 뚫자. 뚫어놓고 우리 한번 밥을 지어 먹어보자. 여기다 심어도 잘하겠지? 아닌데 여기 22도. 여기다가, 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그러면은 보자. 어디 보자. 밥을 농장 타일을 여기 쭉 하고 요쯤에 어차피 여기서도 잘하니까 여기다가 심으면은 잘하겠죠? 아, 잠깐. 그리고 여기 잠깐. 여기 열어두면 안 돼. 일단 에어록 하자. 여기 열 찾고 들어올 텐데? 야, 열 찾고 뺏길 텐데? 봐봐. 석탄 발전기 돌리는데도 여기 차갑죠? 온도 15도, 17도. 여기 하나 틀어줘야 될까? 아니야, 여기 일단 자는 사람 없으니까. 에어록 일단 하고. 여긴 뭐야? 이산화탄소? 오케이. 일단 이거는 다 됐잖아. 하고, 우리 벌레목 제작하자. 오케이, 이제 아래쪽 뚫쳐? 뚫고, 여기 물 다 빼주고. 아, 그 뭐 간헐천인가 뭔가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는데, 뭐, 간헐천 비스무리한 것도 안 보이죠? 이거는 조금 힘든데? 이러면?